수능이 메디컬 고시로 변하면서 시험이 쉽든 어렵든 간에 평범한 학생이 국어 1등급을 받기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국어에 무한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죠. 다른 과목도 빡세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효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은 극단적으로 효율을 추구하고요.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독해와 논리를 가르치는 이해황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국어의 기술 시리즈를 출간했고 150만 부 넘게 판매됐습니다. 현재는 오르비 클래스에서 국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반적인 국어 강사와 다른 점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 피셀리트 베스트셀러 논리 퀴즈 매뉴얼 강화약화 매뉴얼을 썼다는 점. 둘째, 김명석 교수님이 쓴 논리학 교과서 두뇌 보안계획백 전범위 인강을 단독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 셋째,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 PPAT 한 과목을 설계하고 공식 인강을 진행한 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강의를 통해서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강의 외적인 내용은 일절 말하지 않아요. 저는 독해와 논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수험생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되려는 분, 나아가 이 사회 시민 모두가 좀 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길 바라기 때문에 PPAT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면 제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 이제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분들은 다른 데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한 지문을 1시간 넘게 해설하는 그런 강의 말고 1년 내내 들어야 하는 그런 커리큘럼 말고 단기간에 독해를 끝낼 수 있는 추월차선에 대한 갈망. 이런 추월차선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다들 대형 인강업체 프리패스가 하나씩 있을 텐데 뭐하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겠어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강의에 대한 여러분의 열망 제가 채워드릴 수 있어요. 제 강의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제 강의는 논리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논리학은 주어진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거나 이를 평가하는 학문으로서 모든 학문의 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학을 수험적으로 잘 공부해두면 성적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독해 시험이라는 게 결국은 지문에 주어진 정보로부터 논리적 추론을 통해 선지의 정보를 판단하는 거니까요. 또한 논리학은 2019학년도 수능처럼 초고난도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논리학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경제학 지문 읽다 보면 필요조건, 충분조건 같은 논리학 개념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 논리학은 모든 학문의 뼈대니까요. 예술 지문 중에서도 미학에 대한 지문은 논리학과 밀접할 때가 많아요. 최초의 수능, 94학년도 수능부터 27년 뒤인 21학년도 수능까지 유사한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참고로 여기 정의 보이죠? 필요 충분조건이랑 논리학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이 외에 규정, 본질 모두 필요 충분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조건, 충분조건을 독해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제가 20분짜리 강의를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꼭 보길 바랍니다. 이미 3만 3천 명이 넘게 시청했고 너무나 도움이 되었다며 제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기프티콘 보내주신 국어 강사분들도 몇 있었어요. 제 강의의 두 번째 특징, 공부 시간을 절약해주는 촘촘한 영상 편집이에요. 제 모든 강의는 지금 이 영상처럼 군더더기 없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머뭇거리는 시간, 말을 버벅버벅버벅거리는 시간, 칠판 지우는 시간, 이런 게 일절 없습니다. 편집자와 함께 최대한 영상을 효율적으로 편집했기 때문이에요. 1시간짜리 영상을 4-5시간 편집하면 15분 내외의 간결한 강의가 만들어져요. 제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빡세게 편집하는 이유는 한 지문을 1시간씩 해설하는 강의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5분 정도예요. 물론 노련한 강사분들은 강의 밀도를 15분마다 조절합니다. 중간중간 재미있는 잡담이나 동기부여를 하면서 강의에 집중을 유도하죠. 근데 애초에 강의를 15분 내외로 구성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오프라인 학원에서 수업 시간을 15분 단위로 짤 순 없죠. 하지만 저는 인강만 하기 때문에 극도로 효율적인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식인지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둔 CD 드라이브 해설 강의 봐보세요. 다른 데서 해설 강의를 들어봤다면 더욱 좋아요. 비교해보세요. 지문의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읽으며 상세히 설명하고 꼼꼼하게 문제풀이를 하는데도 시간은 훨씬 짧게 걸리고 신기하게 이해는 더 잘 됩니다. 왜 1만 명이나 이 해설 강의를 받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제 강의의 세 번째 특징, 양질 전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양질 전화란 2022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철학자 헤겔이 강조한 개념인데요. 물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에 이르렀을 때 액체에서 기체로 질적인 변화를 겪는 것처럼 양적인 축적이 질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 커리큘럼은 실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양적인 축적도 중요시합니다. 수능이 1994학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까지 30개년 기출문제가 쌓여있거든요. 근데 수험생이든 강사든 10년 전 기출문제는 손댈 엄두를 잘 못냅니다.
1년짜리 커리큘럼에서 최근 10개년, 아니 5개년 평가원 기출 꼼꼼히 다루는 것도 현장 강의에서는 벅찬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양질 전화, 30개년 전개년 수능 기출을 다룹니다. 심지어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 기준으로 거의 다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벌써? 여러분이 제 월구독 프리패스 결제해서 60시간만 투자할 수 있다면 전개년 수능 독서의 모든 것을 다 뽑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방대한 범위를 60시간으로 끝내는 게 가능한 이유는 형식적으로 영상 편집 기술을 활용했고 또 내용적으로는 논리학 기반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강의 소개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을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기초, 실전, 심화, 특별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기초가 되는 전기추 1은 28시간으로 완강되어 있습니다. 최초 수능인 1994학년도 수능부터 2012학년도 수능까지 42회분을 핵심만 뽑아서 빠르게 분석합니다. 목표는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손질된 생선을 제공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수험생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기출 분석해서 그 결과물을 하나하나 손질해서 떠먹여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조건, 충분조건 등의 논리학 기초개념,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며 있는 지문 독해 태도, 출제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초 배경 지식,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매력적인 오답 제작 방식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잘 배우고 나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완성됩니다. 근데 제가 1994학년도 수능부터 다룬다고 하면 꼭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수능 기출 문제 안 봐도 된다. 너무 오래됐고 유형도 달라서 볼 가치가 없다. 저는 이게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이솝우화의 심포도 같은 거예요. 내 손이 닿지 않아서 따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저거 심포도일 거야. 아주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수능 기출 문제는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수험생들의 인생을 결정해온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고 깔끔해요. 그리고 지문에 소개된 주요 개념들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환율, 채권 같은 경제학 개념이나 급부, 계약 같은 법학 개념이 반복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미학자 한슬리크의 주장도 최근 10년간 3번이나 반복 출제됐어요. 심지어 어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의거하다는 밑줄 어휘로 2007학년도 수능, 2008학년도 모의평가, 2013학년도 모의평가, 2018학년도 모의평가, 2023학년도 수능까지 5번이나 나왔어요. 출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휘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 문제라고 해서 구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실험적이고 참신한 문제도 많습니다. 일례로 제가 전기추일에서 다루는 2005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참신함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30개년치 기출문제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강생 설문조사를 해봐도 전기추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제가 읽기 부끄러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참고로 다른 강사분 커리를 타는 수험생분들도 전기추일은 많이들 듣더라고요. 20년 전, 30년 전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강의는 다른 데서 못 보니까요. 전기추 1은 센 기초, 문장 독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비 고3은 물론 예비 고1이 들어도 좋고요. 또 옛 수능 기출문제는 현존하는 모든 다른 시험, 뭐 공무원 국어, PSAT, NCS, 인적성 등의 뿌리가 되는 원형이므로 다른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전기추 1 들으면 단기간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 체력을 키웠다면 이제 실전 훈련을 해볼 텐데 먼저 40분짜리 표준 행동 절차를 들으세요. 시험장에서의 행동 지침을 집약한 강의입니다. 리트 초 고득점자분이 시험장에 가져간 노트를 저랑 며칠 숙박하면서 수업용으로 출판한 책이 이거고요. 이 책에서 수능에도 유효한 내용만을 뽑아서 제가 강의로 만든 게 표준 행동 절차예요. 이 강의를 보고 수능 치러 갈 때까지 수시로 또 보면서 실전 연습할 때 계속 적용해 나가세요. 연습을 실전처럼 해두면 실전에서도 연습처럼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추 2는 2013학년도 수능부터 2023학년도 수능까지 총 75지문을 실전처럼 훈련하고 분석하는 강의입니다. 목표는 기출분석인데 그냥 기출분석이 아니라 영상 편집이 촘촘하게 된 최고효율 기출분석, 또 논리학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기출분석. 제가 전기추 2 찍을 때 시중 해설서 몇 개를 사서 살펴봤는데 오묘하게 틀린 해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도 올리곤 했는데 잘못된 해설은 자칫 판단 기준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 중에 전부 교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적 기출분석. 저는 수험생 때부터 지문 내용을 칠판에 예쁘게 정리한 다음 그 판서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건 수험생 입장에서 전혀 실전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태블릿으로 실제 시험지에 필기하면서 강의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참고로 요즘은 이런 질문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그래도 1년에 3명 정도는 어디서 이런 걸 들었는지 최근 기출문제는 아껴둬야 한다는데요? 하고 물어봐요.
그런 주장은 모의고사의 질이 무척 떨어지던 15년 전에나 먹힐 만한 이야기지 요즘 시대에는 고려할 가치도 없습니다. 판단 기준을 세우고 논리적 사고로 훈련하는데 수능 기출보다 좋은 재료가 없어요. 푼다고 달아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최대한 빨리 또 많이 풀어보세요. 단언컨대 늦게 풀어볼수록 손해입니다. 아끼면 똥 돼요. 빨리 풀수록 개이득. 심화 특별은 일반적인 대형 강의에서 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있는 머리야 터져라는 1등급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 훈련을 하는 강의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1등급 받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이미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듣는 강의예요. 일반적인 강의는 특히 대형 강의일수록 3, 4등급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야 큰 강의실이 채워지니까요. 근데 저는 인강만 하니까 과감하게 전국에 퍼져있는 1등급 최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만들어봤습니다. 참고로 머리야 터져라는 제 피셀리트 베스트셀러인 논리 퀴즈 매뉴얼, 강화약화 매뉴얼의 핵심만 뽑아서 8시간으로 구성한 거라 피셀리트 수험생분들이 입문용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리트, 피셋 기출분석의 추월차서는 전기출 스타일로 리트 언어 2에 피셋 언어 논리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강의인데 내년에 꾸준히 해설을 올려나갈 거고요. 이 두뇌보안계획 100독서클럽 생각엔진 업그레이드는 출제를 오랫동안 해오신 김명석 교수님이 쓴 논리학 교과서를 전범이 다루는 강의인데 논리적 사고를 근본적으로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도움이 될 거예요. 강의 찍느라 개인적으로 고생을 꽤 했고 그래서 완강하는데 1년 정도 걸렸는데 다행히 노력한 만큼 수험생분들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만 두복의 100은 원래가 대학교 교과서이고 또 일반적인 문제풀이식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수험 적합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예비 고1 이나 리트를 준비하는 대학교 1, 2학년 혹은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일반인 분들께 적극 권하고 시험이 1년 이하로 남았다면 이미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만 공부하길 추천합니다. 그래프 개념어 16은 시험에 그래프만 나오면 후덜덜한 학생들이 보면 좋습니다. 참고로 올해 수능에 나온 L그래프 지문은 그래프 개념어 16에 똑같은 설명이 있어요. 양축에 로그를 씌웠을 때 직선이 되는 그래프. 이 몇 함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시험에 그대로 나와서 저도 무척 놀랐습니다. 국어 강사 중에 이거 가르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 강의를 만든 계기는 국어 시험에 나오는 그래프를 총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데 정말 필요하고 유용함에도 아마 오프라인에서 열었다면 수강생이 적어서 폐강됐을 거예요. 근데 온라인이니까 전국에 필요한 수험생을 위해서 만들어봤어요.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강의일 테니 전기추 1, 2 끝나면 꼭 들어보길 바랍니다. 문이 가가는 문맥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의 줄임말인데 이 유형은 1등급 원한다면 100% 맞춰야 돼요. 가끔씩이라도 문맥상 어휘 문제 틀린다면 1시간짜리니까 꼭 들어보길 바라고요. 끝으로 문맥순회는 영어 강의입니다. 영어순회 저자 김영로 선생님이 쓴 또 하나의 보물같은 책인데 제가 독점으로 온라인에서 강의하게 됐습니다. 국어 강사가 웬 영어 강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인문지문, 특히 서양 철학지문이 영문의 특성을 진하게 드러내더라고요. 문장이 번역투라서 어색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장은 깔끔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달라붙어서 다 먹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영어는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걸 극혐하기 때문에 표현이 계속 바뀌며 패러프레이징 돼요. 대표적으로 올해 9평 해설은 제가 아예 썸네일을 패러프레이징 프랙티스라고 했죠. 패러프레이징을 잘 파악하면 너무 쉽고 그렇지 못하면 너무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또 찾아봐도 문맥순회만큼 패러프레이징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없더라고요. 알아보니 대치동의 유명 어학원 대표님께서도 이 책을 거의 10년간 패러프레이징 프랙티스 교재로 사용해 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문맥순회 인강을 찍기로 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영문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영문 독해 속도도 빨라질 거고 국어 지문도 한결 편안하게 읽힐 겁니다. 이상 강의 커리큘럼 소개를 마칩니다. 개별 강좌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강좌별 오리엔테이션, 특별 공개된 영상들을 봐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교재로 공부하든 또 어떤 강사분께 배우든 수능까지 며칠이 남았든 간에 독서가 약하다면 제 강의가 최선의 선택일 겁니다. 아, 가격 소개를 깜빡했네요. 제 강의는 멜론,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처럼 월 구독 시스템이고 현재 얼리버드 이벤트로 25%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얼리버드 기간에 신청한 분들은 취소하지 않는 한 추후 월구독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계속 얼리버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보다 더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는 기회는 없으니까 1월 1일까지 일단 한 달만 신청해 보세요. 월구독은 수능일에 자동 해지되고 그 전이라도 언제든 오르비 클래스에 요청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비 고 1이든 예비 고 3이든 겨울방학 때 전기추 1, 2만 다 들어도 수능까지 독서는 더 배울 게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연습이죠.
두세 달 동안 다 듣고 해제하신 후 수학, 영어, 탐구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두복이나 문맥순회 같은 다른 저자분들 교재 강의는 저작권 계약상 월구독에 포함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복에는 현재 20만원인데 2023년 상반기에 248,000원으로 인상 예정이에요. 수강하실 분들은 가급적 빨리 신청하길 추천드리고요. 문맥순회는 특별히 완강 될 때까지는 무료로 진행되고 완강 시 99,000원으로 유료로 전환됩니다. 책 사서 미리 공부하시다가 제 강의가 올라오면 또 보는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본 강의에서 만나요.